그냥 가느냐 마느냐 그냥 완전히 정리가 되는 겁니다. 한 네. 번만 더 이기면 세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예,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것만이 남아있을 뿐 진짜 정말 앞으로라도 예, 옆에 가도를 달려보면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근심이 일단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좀 전에 데이터를 말씀드린 하나 빼먹었는데 신인 선수 최근 배틀로얄 승리가 아니라 아웃사이드 한 경기가 더 있네요. 한창모 선수에게 원패원 스타로 이겼었죠. 네. 자, 양 선수 아웃사이드 어떻게 긴팔칠 것인지 경기 보겠습니다. 시작해요. More and more, take his misery. Bleed, battle's gone. Came up cool up in the tea. Slade, legacy. It's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김인환 선수의 시작입니다. 아, 오늘 또 강미선 주신 박아람 보신 두 분께서 수고해주시겠고요. 김인환 적으로 경기에 임합니다. 파란색. 그리고 이에 맞서는 이스트로의 선봉은 바로 이 신의 선수입니다. 보라색 테란. 네, 신 선수가 지난번 스파키즈 신상무 선수와의 경기에서 12 안마당 멀티로 시작을 했음에도 12 안마당 멀티가 보통 이 투스타 레이스 빌드의 강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네, 이따가 꼭 3대 0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네, 그 참고로 제가 그 5라운드 해설을 맡게 된 이후에 제가 해설한 경기는 3대 0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네. 네. 아, 정말 어제 경기 MBC 게임 이어로의 3대 0은 정말 충격이었어요. 뭐 이길 수 있으면 3대 0 나올 줄 몰랐습니다. 다 김캐리 때문이에요. 네. 그런가요? 네. 아, 시원하게 한 방 날려야죠. 아, 네. 요즘 그 날씨가 무더워요. 이제 장마도 오는데. 네. 그렇죠. 이, 우리가 이제 그렇다고 이제 밉다고 오면 그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오우라가 형성이 되면서 파워가 막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네. 네. 또 이 보는 분들도 왠지 이상한 징크스 같은 거 있고 그러면 그 징크스가 이어졌으면 저주가 있으면 저주가 좀 이어졌으면 뭐 이런 그 바람을 또 소망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또 그 네. 그 에너지가 무시 못해요. 야, 일단 12 드론까지 시원하게 쭉 뽑고 이 상황에서 멀티. 아, 아무래도 이 아웃사이더의 레이스 빌드를 이 레컨이라고 하잖아요. 레이스 컨트롤러 승부를 보는. 근데 신상문만큼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테라는 아직까지는 안 나왔거든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잠깐 상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투스타 레이스가 이 12 앞마당 가면서 휴대하러 수비하고 비타고 이런 빌드에 약합니다. 컨트롤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좋아가지고 이기는 경우를 제외하고 말이죠. 빌드 상승상으로만 치면. 그렇죠. 근데 네. 그 약점마저 극복하기 위해서 신상무 선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진, 구바락, 구서플 해가지고 머린으로 벙커링하는 척 하면서 압박해서 적을 가난하게 만들고 그리고 투스타를 가요. SCP 없이. 그러다 보니까 투스타가 더 강해졌고. 근데 일단 지금 신인승 선수는 무난한 빌드로 출발하고 가트가 약간 빨리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근데 뭐 네. 그런 점을 감안을 하더라도 사실 그 얼마 전에 김민환 선수도 신인승에 투스타에 무너졌지만 뭐 그 중반까지는 김민환 선수가 이긴 경기 아닙니까 사실. 네. 아 뭐 상성이 뭐 위치드라 뭐 스포 위치도 좋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 아 이건 저가 잡겠네. 근데 그렇죠. 그거를 또 컨트롤로 뒤집으니까 그건 진짜 네. 참. 아, 전, 이, 어떤, 그, 저그 입장에서는 정말 탄식이 나오는. 그럼요. 네, 그런 경기였고요. 이즈를 대놓고 가는데 그거를 김인환급 선수가 못 막아. 참 답답할 노릇이에요. 그만큼 신상문 뛰어납니다. 네, 일단 저그의 12 한마당 확인을 했고, 원팩 들어가면서 가스는 12 한 마리 붙어 있고, 이거는 원팩에 벌초 뽑으면서 멀티하고, 그 이후에 어떤 선택을 그쵸.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상대편의 본질적으로 이렇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신인승. 네, 뭐 신인승 선수가 한상봉 선수를 이긴 경기도 있고 그러긴 했습니다만, 어쨌건, 이 맵은 테란드 저그 18대 16으로 저그가 뭐 미세하게나마 다소간 앞서 있는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김인환 대 신인승도 1대 0입니다. 김인환 선수가 3라운드든가 그 신청풍명을 네, 이겼었죠. 예, 예, 거기서 이제 김인환이 한번 이긴 적이 있어요. 자, 양 선수들이 앞마당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일단 막 5연승하고 분위기 좋지만 이 김민환 선수가 출발 테이프를 또 잘 끊어야 그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지 이스트로의 애결 본능 혹은 이 고춧가루 뿌리는 능력 이거 절대 어떤 이 강가의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아무리 득실이 좋고 연승 달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막판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특히 하위팀 상대였는데 SX 당연히 점수차 많이 벌려놓으면 이겨야 돼요. 네. 벌초의 3대가 같이 오셨는 것 같습니다. 벌초의 질문 찾아를 위해서 그러네요. 네. 야,
프로리그 티셔츠 한 장 받아가셔야겠는데요. 투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MVP. 네. 자, 아이고, 이거 컨트롤 안 했네요. 이거 벌쩍 계속 됐습니까? 네. 아, 길다, 이번 장. 보는데 약간 씁쓸해요. 네, 이건 이제 정찰겸사 보내놓고 살짝 딴짓했는데, 예, 네, 그동안에 네. 다 해버린 거예요. 그 찰나에 딱 그 잠깐 다른데 보고 있을 때 벌처가 달라붙어가지고 공격을 해버리는 경우가 네, 있거든요. 네. 야, 이것도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의 투스타인데요. 레이스로 그렇죠. 가고 멀티는 또 빠르고. 야, 이러다 보니까 레이스가 아주 무섭게 나올 수 있어요. 예, 예. 그 왜 그 최현성표 예전에 그 예, 발키리 뽑으면서 메카닉 하는 발키리 골리앗, 발리앗. 예, 요 빌드가 이게 나오고 나서 여러 선수들이 예, 응용을 해서 그 이 메카닉을 좀 더 강력하게 정립하고 예,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신승이거든요. 예. 아, 신상문의 투스타가 요즘 대세고 완전히 날리고 이렇다면 또 신승의 스타일에 맞게끔 또 그 투스타를 개조했을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럼요. 배도 네.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족발도 한방 족발 나오고 냉 족발 나오고 해서 병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신승표는 뭔가 다를 거예요. 네, 오버로드가 둘이나 떠 있는데 아, 레이스 나와가지고 일단 오버로드 둘은 잡고 갈 테고. 야, 초반에 주는 압박이 레이스로 큰 이득을 못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신인 선수는 멀티를 빨리 했다라는 지금 빌드상의 이점이 있다란 말이에요. 네? 네, 지금 타이밍에 네. 벙커 뚫리지만 않으면 이게 위험해요. 지금 네, 레이스를 많으면 지상병력 화력이 문제가 될 수 예, 있습니다. 예, 이거 고질병이에요. 레이스 왜 그래요? 자, 시즌 한타임이야. 네. 근데 한타임만 이렇게 좋은 빌드를 들고 와서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지면 또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레이스는 네. 지금 레이스 하는데 잃어버렸어요. 자, 네. 고치면서 멈춰야 돼요. 지금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네, 김현 선수의 네, 지금 그 레이스 날아가지고 오버로드 하나 잡는 거를 보고 바로 그 키드라를 달리는 판단이 아주 대박이었어요. 네. 진짜 아, 예. 뒤도,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렸지 않습니까? 벙커 근데 벙커 사다보니 밖에서 싸우고 있어요. 이렇게 네. 죽을 치기라 씨는 김일환 네, 지금 강제 이동하면서 벙커에게 많이 얻어맞은 것 같아도 네, 그 벙커는 1.4를 못하는 네, 방어 건물 아니겠어요? 그 후속차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김일환. 네, 여기서 수비를 하면서 어느 정도 히드라 소비도 만들었고, 신인 선수도 꼭 손해만 본 건 아닙니다, 지금. 예, 네, 물론 뭐 1군이 잡히긴 했습니다만 히드라도 잡았고 있긴 한데, 예, 네, 만약 그렇다면은 조금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이렇게 투스타를 갔으면은, 레이스는, 최대한 아꼈어야 하는 건데, 그 첫 레이스 잡힌 거는 참으로 좀 아픕니다. 네. 예. 레이스를 좀 모아서 흔들어주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게 힘들고요. 아, 이렇게 되면 이 김인환 선수가 여기서 드랍 작전을 쓸지 오버로드 스피드업을 미리 해놨으니까 어떤 좀 전략을 구사해서 테란에게 더 피해를 줘야 됩니다. 지금은요. 아, 그런데 확장을 동시 두 군데 가져갑니다. 네, 이건 좋아요. 어느 정도 안전한 보험을 들어놓는 겁니다. 이렇게 멀티하면서 그 다음에 공격을 생각하는 거죠. 지금 네, 스파이어도 어차피 올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실 그 김인환 선수가 뭐 연봉 선수 상대로도 이제 보여주고 그랬습니다만 김인환 표 빠른 디파일러도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오버로드 속도 브레이크까지 해준 단계에서 멀티를 늘리면서 레어 단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정말 수송소 기능을 개발하고 있을 가능성도 꽤 된다고 봅니다. 경력이 많이 안 보여요. 아주 필요한 히드라 갖고 왔습니다. 네, 근데 일단 레이스 초기에 잡아주면서 또 히드라 갑자기 공격을 가는 바람에 급하게 또 수비 아니라 신인 선수가 레이스를 계속 못 모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레이스 컨트롤로 딱딱 드론을 끌어주는 타이밍인데 그게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좀 배럿 전환을 빨리 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이럴 때 갑작스런 한 타임 한 템포 늦은 엇박자 뮤탈리스크로 재미를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맵을 더 넓게 봐야 됩니다. 신의 상대편이 두 개 확장지 더 가져가고 있어요. 네, 레이스 뭐 네 개까지 추가됐는데 레이스도 거의 그 한 분에 가까이 모였을 때가 정우 입장에서 또 진정한 공포죠. 아, 그럼요. 아, 뮤탈처럼 컨트롤 됩니다. 동시에 막 드론 여러 개 잡을 수 있어요. 네, 거기다가 레이스가 뮤탈리스크보다 더 무서운 점은 네, 어떤 지상 그 지상 유닛을 공격할 때는 어떤 공격 쿨타임이 좀 길다는 거. 네, 그게 약점인데 소위 그 뮤탈리스크 소위 짤짜리 하듯이 레이스를 컨트롤해주게 되면은 어차피 쐈다 빠졌다 쐈다 빠졌다 하기 때문에 그런 그 공격 속도 늦은 게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대공의 경우에는 사정거리가 뮤탈리스크보다 길다 보니까 그 컨트롤을 절묘하게 해주면 뮤탈리스크로 대책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쓰기에 따라 정말 유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씩 신유 선수 입장에서 엇박자가 나는 게 7시 멀티는 가서 발견을 하겠지만 스포가 있어서 벌다는 재미를 못 볼 테고 5시 멀티는 아직까지도 지금 무방비로 좀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별로 가볼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신유 선수의 상태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계속 그리고 레어가 유지가 되고 있다면 타이밍 좋게 러커 히드라 조합을 해서 한번
드라마의 가능성도 생기는 것이고. 아, 시드라 빠지는 타이밍 잘 노렸는데요. 네. 근데 최선의 배수 방대가 배치가 났습니다. 배럭들은 지금 막 급격히 들렸는데 아직 병력이 네. 많이 나온 건 아니고요. 지금 선수가 지금 배럭 전환이 빨랐기 때문에 타이밍만 잘 잡고 나와준다면 지금 러커 없으면은 무방비로 뚫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치는 어차피 좀 활성화 되지도 않았습니다. 네, 아, 시리즈 타이밍이 네. 중요해요. 네, 뭐 듣기라도 한 것처럼 지금 러커를 개발 중에 있는데 아, 그래도 그 신인 선수도 또 예, 신인승표 아니겠습니까? 신인승표 투스타 투스타에다가 투자한 자원도 꽤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 레이스 한 4기 5기 정도밖에 안 뽑은 가운데 챔피언을 추구하는 네. 이거는 또 저 신인승표를 뽑은 거거든요. 매딕은 2기밖에 안 되고요 지금. 자, 럭카 먼저 지금 확인했습니다. 막 던졌는데 컨셉 2개예요. 순식간에 상대편의 방어들을 꽤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신인승 주먹과 접근 네, 김현도 받아쳐야죠. 네, 김현 선수가 좀 가장 위기 상황이 찾아온 네. 거예요, 지금. 병력이 가장 없는 타이밍에. 네, 너무나 좋은 자리를 좀 쉽게 잡혔어요. 네. 자, 러커가 이제 달려들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오버로도 또 당하고요. 어떤, 뭐, 테란만 굳이, 꼭 테란만 그런 게 아니라, 종종 불문하고 그런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만, 이 유닛 요만큼. 그 다음에 바로 체제 바꿔갖고, 저 유닛 요만큼. 그 다음에 또 요 유닛 요만큼 해서, 섞어주고, 조합해주고. 이런 플레이가 제일 골치 아프거든요. 예, 네, 신인승은 정말 부드럽고 절묘하게 해내는 거예요, 지금. 이도 저도 아닌 게 아닙니다, 지금 신인승. 필요한 만큼만 딱딱딱딱 유연하게 변화하고 있어요. 자, 중간에 길자. 아, 네. 정말은 바로 뚫어버립니다. 그냥 시간 오래 끌 것도 없어요. 아, 이러면 다섯시가 아무리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이거 안 받아요. 당연히 크거든요. 네. 안 받아도 시작인 네.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신인승 특유의 반영된 전략에 없거든요. 아, 김이라! 앞뒤로 둘러싸면서 네, 한 번만 더 쳐주는데요. 네. 한번 끌어내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컨셉 무한대 네. 아니거든요. 네, 아, 한 번은 거나. 나가겠네요. 한 번은 네. 나가겠네요. 멀티가 맞기 때문에 뚫어만 내면 아무리 힘겹게라도 일단 뚫어만 낸다면 김인환 선수한테 분위기 완전히 바뀌고요. 네. 아마나 레어를 지켰다는 게 좀 어느 정도 좀 다행이고요. 네. 네, 지금 신인 선수가 모르는 다섯시 멀티 자원 때문에 안마당 자원 피해가 있었어도 지금 나오는 물량이 꽤 된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병력으로 환산하거든요. 아, 신인 선수가 네, 지금 그 레이스 완전 그 신성문처럼 레이스를 왕창 모을 것 같이 하면서 버린 메딕에다가 탱크까지 이렇게 모아서 한방 탄탄이 러시 가능한 게 저기 입장에서 정말 무서운 거였는데 네. 타이밍이 일단 잘 막아냈어요. 네. 자, 레이스 상대방 후보를 잡아주면서 병력 지원 좀 막고 있습니다. 신에서 그리고 배슬 지원도 빠르고 계속 치고 나오는 게 안마당 간의 그 러시 거리가 짧은 아웃사이더에서 김윤호 선수에게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고 히드라 리스크던이 깨져가지고 다스 히드라가 나와서 러커로 변환되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네. 자, 세 번째 스탑부터 취소했고 다시 아무튼 병력 몰매기를 치고 나갑니다. 시리즈 안마다 깨야 돼. 앞으로는 왜 먹겠어요? 네. 이레이드에서를 개발하고 있으면서 스탑부터 하나 더 늘렸던 것은 굉장히 의문스러운 판단인데 예, 네, 이레이드에 개발하고 있으면 이제 배슬 뽑고 당분간은 레이스 자, 지금 3러커까지 몰라서 3러커! 3러커까지는 아니었어도 어쨌든 지금 이 머린 피해는 좀 크고요. 그리고 저번에 뒤로 돌아 강대편에 안마다 칠 준비하죠. 자, 벙커 네. 2기야! 아, 벙커에 미리 넣어놨습니다. 딱 머리 3마리밖에 없었다라면 흔들었을 뻔했는데. 아, 근데 이 점을 내면 이렇게 소모합니까, 김이란? 상대편의 병력 그만 줄여주지 못했어요! 변태되는 러커 있습니까? 네, 그래도 몰래 들어놓은 5시 멀티 보험이 지금 많은 힘을 주고 있습니다, 네. 김이란 선수에게. 아, 지금 그 오토바이 따르면 5시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네, 좀 전에 뭐가 갔어요. 네. 5시 공격적으로 방향을 돌릴 가능성이 높죠? 아, 이걸 베스를 잡네요. 네. 첫 베스를 첫 뒷발로 아무리 강조해도 그 추격성은 진짜 마스크를 한번 끌어주죠. 다섯시를 네. 밀건 안마당을 밀건 좀 가야됩니다. 다섯시의 러커가 네. 준비가 돼있어야 돼요. 지금 다섯시 쪽으로 공격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야, 이거 막는 분위기로 가면 결국은 김윤환 선수가 이거 상황을 또 뒤돌릴 네. 가능성이 높고요. 시간이 계속 가면 당연히 김윤환 쪽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일단 그 안마당을 막아낸 시점에서 김윤환 선수에게 예, 분위기는 좀 넘어갔다. 네, 많이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네, 신인 선수가 이 병력을 뭐 테라는 어쨌거나 한 방에 있는 정도 아니었어요. 네. 네, 러커로 시야가 또 제공이 돼가지고 네, 빨리 내려 아, 이제 받아주는 병력이 네. 있습니다. 저기 갔다가 각격 보완되네요. 지금 진짜 네, 방금 전에 그랍시 그 머리들 딱 내리는 저울리들 다녀오자면은 스타크래프트 동영상의 한 장면을 생각나게 하는 네. 네. 아, 그리고 진짜 머린 컨트롤 이렇게 하나씩 내리면서 그 스커지를 잡아주기 때문에 드랍십에 스커지만 두 마리가 붙으면 못 잡는데 마치 스커지의 수호신인 양
이 바로 저쪽이 달려가는 모습. 김인환 선수의 지금 손이 완전히 풀렸단 얘기죠. 네. 아, 그리고 여기다 정대하는 박지라. 지금 하이브 곧 완성이 되거든요. 이거는 다 잡기가 엄청합니다. 뭔가 그, 예, 이게 약간 어중간해 보이면서도 신인수 선수의 플레이가 강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타이밍 한방이란 말이죠. 예, 그 한방 타이밍. 오직 거의 그것을 노리고 그때 끝내려고 준비해가지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네. 그거를 김인환이 막아내고 나니. 예. 네. 아, 네. 아, 단검을 한 번 쓰는 거지. 두 번, 세 번 안 들어갑니다. 어떤 유니시공 간에 상대하는 왠지 멋있어 보여요. 네. 네. 허준 선수가 예전에 그 최초로 보여줬었던 레이스 상계 네, 컨트롤을 오버로드로 보여주는 김인환입니다. 네. 아, 신 선수의 초반에 어떤 빌드라든지 전략적인 타이밍 찌르기는 정말 무서웠거든요. 근데 그거 딱 막힌 이후로 이 역전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고 네. 또 김인환 선수처럼 어떤 그 경기력의 호스트를 보여주는 선수들의 특징이 유리할 때는 거의 역전패를 당하지 않는 상황, 그리고 불리할 때는 종종 역전승을 만들어내는 호스트. 그래서 이 힘을 더 얻는 거거든요. 네. 상대 선수에게 두려워하게 만드는 힘을요. 자신은 그래도 미네랄 적 가져가면서 다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요. 병력진 충원하고 있어요. 디파일러 대비 용이 됐던 보고 나서 파이어맨도 추가하면서 어떻게든 병력 짜내고 있습니다. 근데 김인환은 기다리고 있어요. 절반 이상 안 넘어갑니다. 네. 네, 뭐 이렇게 되고 디파일러 뜨고 지금 여러 개 여러 군데서 개스를 채취하고 있어요. 4개스 4개스는 아니군요. 네, 어쨌건 그 울트라를 확보할 수 있는 개스를 어느 정도 측정하고 있을 겁니다. 스코드가 좀 욕심을 부렸고요. 저글링하고 좀 이렇게 손발이 좀 안 맞은 상황이었고요. 이런 정도 단계에서 그래서 디파일러 띄우고 소수나마 울트라 몇 개 띄우면은 네, 저거 아니죠. 네, 지금 거의 유일한 변수가 저 개슬의 힘, 그리고 한방 모았을 때 컨트롤과 어떤 그 응집된 테란의 공격력을 볼 수가 있는데 최대한 시간만 끌면 그냥 김연아 선수는 유리해지는 겁니다. 네. 자, 이미 체제를 완성을 했거든요. 네. 자원도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고요. 김인환 이미 유리한데다가 시간만 이렇게 더 보내면 병력부터 있거나 아니면 디파일러가 다크소음을 쓰고 플레이그를 뿌릴 수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되거든요. 네. 참 이런 상황에서 테란이 주도권을 이제 다시 잡는 그림이 나오려면은 요 압박으로 말미암아 저우가 테란이 드랍십을 사용을 할 때 그거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정신없이 약간 좀 휘둘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지금은 오히려 그 어떤 전투에 있어서의 주도권도 여전히 김인환 선수가 쥐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 화력으로 압도를 하면서 바이오닉 병력이 진짜 10대 이상 모여있는 상황에서 스파이더마인이 지원이 되면 그때 아마 적은 울트라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스파이더마인의 데미지가 울트라리스트를 확 깎아먹어서 도움을 주는데요. 이렇게 저글링 넣고 디파일러 딱 입고 테라스 병력이 얼마 안 보인 상황이면 벌처가 오히려 방해됩니다. 역대밀치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그냥 저금이 하나씩만 던지면 마인은 제거가 되기 때문에 큰 소득이 없고 오히려 벌처 스파이더맨 심고 빼는 손만 많이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러커는 지금 방위업이었고요. 근데 공격력 업그레이드 쪽은 이제 멜레 유닛이니까 저글링 울트라 공격력 업그레이드 위주로 이제 해준 모양이고 머리는 이제 방금 공위업이 됐네요. 네, 업그레이드 힘과 이 두수 쪽의 미네랄 멀티까지 한방 정말 세게 제대로 모아서 한 방에 뭔가 보내버리는 파워를 한번 신인 선수가 여기서 한번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개 뛰다가 더 늘어요, 지금 김인환. 뭐, 어쨌거나 테라는, 어쨌거나 테라는 한 방에 있는 종류예요. 네. 네. 자원에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데, 요런 게 좀 크거든요. 네. 여기 나가면, 그렇죠. 여기 피해 입으니까 바로 그냥 공격, 그 어택 당입니다. 네. 앞으로 전진하고 있어요, 신인성. 이 드랍십은. 네. 있어요. 예. 움직임을 해야 됩니다. 네, 언덕 장악하고 탱크만 내리면. 하지만 오버로드 수송업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언덕으로 또 바로 지원이 되거든요. 바로 약간 돌려가지고 적의 본진을 타격한다든지 그런 그림이 안 나왔을까 싶은데. 자, 플레이그를 막건 말건. 자, 한번 아래쪽에 있으시죠. 잡아도 탱크가! 탱크 1점 유료 안 됩니다! 근데 지금 타이밍에 러시러 좀 일부러 아무래도 마음이 급하긴 하겠죠. 근데 울트라가 당장 모이는 상황이 아니라면 한 번 더 모으고 더 세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인 선수가 네. 가속대 계속 보내고 있어. 네. 막을 만큼만 자꾸 보내니까 계속 도전해서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지금? 예, 어쨌건 그 저그가 그 디파일러 체제 그 하이브 체제를 확보를 했음에도 확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군성과 힘으로만 한참 승부를 하는 선수가 또 하나 있긴 있잖아요. 지금 공군들과 민찬기 그런 식으로 막들이 되는 수밖에 없다. 팀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인데. 완전 난전을 통해서 그렇게 그 최종 패키 밟은 저그하고 승부를 하려면은 이렇게 정신없이 힘겨루기를 하면서 테란이 멀티도 좀 밀려야 되거든요.
아, 예, 부주님 훅 올라왔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걸 막기 위해서, 체력, 이윤 히드라리스트로, 입구 쪽에 딱, 그, 애교 만들고, 아, 그리고 지금 김윤환 선수도 워낙 컨트롤할 때가 많아서, 약간의 집중력이 좀 흔들리는 모습이 그렇죠, 보이고 네. 있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잃지 않아도 매일 브로드를 꽤 잃었어요. 네. 실내자 그렇죠.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 한 방에 아픈 건 아닙니다만 잔내를 계속 때리고 있어요. 네. 지금요 결국 뚫리느냐 아니냐 금은 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끝나는 네. 분위기에서 아무튼 그 기회를 만들고 있어요. 어쨌든 실내자 네, 시간 차이가 있긴 한데 이거 컨트롤 요하였다. 김윤아 선수가 오늘 좀 컨트롤 흔들리는 모습이 자꾸 네. 보이거든요. 어떻게든 버티면서 또 미네를 지금 가져가고 아니 다섯치 확장기지 개승기지 두 군데 어이구 아웃사이더거든 개승 무장해 먹어요. 저거야 잠 조금 더 시간이라면 예 네, 지금 그 보면은 김윤아 선수는 5시 쪽까지 이제 완전히 그 영역을 넓혀놓고 있는 가운데 모든 해처리에서 생산되는 병력들이 중앙을 향해서 모이고 있는데 완전히 그 중앙에 정중앙을 테란이 잡고 있다 보니까 네, 그 병력들이 넓게 펼쳐져가지고 제대로 진영을 갖추면서 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아 진짜 동시에 막 세 군데 네 군데도 작전 정비하고 있습니다. 실에서 네, 그리고 김윤아 선수 2시 쪽에 아마 저글링이나 럭커드라도 간 것 같고요. 2시 쪽 테란의 자원도 흔들리고 네. 있는데 다만 또 하나의 멀티를 지금 테란이 시도를 성공을 해가지고 저런 것도 견제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테란이 역전할 가능성도 지금 상당히 많아졌어요. 네, 난단 발치면서 네. 이제 주력병제 공격반 5시를 해서 거기 뚫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신인수요. 네, 네, 신인수 선수가 주도권을 잃은 상황에서 완전 예, 진짜 막 그 불굴의 의식으로 몰아치면서 예, 판을 엄청나게 흔들어놨어요. 네. 그런데 치명상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김윤환이 워낙 그림을 잘 그렸거든요. 근데 김윤환 선수가 그런 생각을 좀 하기는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아무리 그 예, 속사포로 두드려도 막고 막고 또 막고 하면은 결국 내가 이길 수밖에 없어. 예, 이런 생각 하고 있을 거예요. 먹는 자원이 많고 특히나 가스를 많이 먹고 있는 예, 저그의 그런 그 자신감인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주요 기지는 확장기죠. 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의성 전부 미네랄 기어. 이거는 뭔가. 야, 이런 아스트라비가 예. 있나요? 예. 혼자 하면 어떡하죠? 진짜 오늘 오면 흔들기가 제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네. 김윤아 선수를 당황하게 만들고 있어요. 예, 예. 아, 이렇게 뭐 저글링 잡아놓고 플레이를 하는 플레이라도. 예. 네, 그리고 스커즈라도 오면? 아, 근데 한 대만 가서 이렇게, 예, 이 부분은 좀 아쉽고요. 네. 그래도 한 대만 가서 흔들고, 신윤 선수는 배틀크루저로 끝낸다, 이게 아닙니다. 흔들기가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기가. 네. 지금 이제 플레이그를 뿌리면은, 자신의 뭐 해처리와, 예, 주변 유닛들까지 이제 맞게 될 것 같으니까, 예, 그냥 뭐 저글링 잡아먹고 만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안 쓴 것 같아요. 네. 예. 자, 깜짝 놀라게 했어요. 아무튼 다들 저기 배틀 하나 보내면서. 근데, 주격병요! 다시의 병력들을 한 번에 꽂힙니다. 벌써 몇 번 들어간 겁니까? 세여섯 번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가고, 안 됐거든요. 네. 일곱 번, 여덟 번 찍으면 걸고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네, 디파일러에 딱딱, 그, 미래를 잘 걸어주고 있는, 나무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도끼가 부러지겠는데요? 네, 신 선수의 컨트롤 상당히 좋고, 네. 공업이 되고 있던 에볼루션 챔버가 깨지는 바람에, 저그의 공업이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도 지금 변수가 좀 많이 커졌다고 볼 수 있고요. 테란이 어떻게든 자원을 먹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자원 하나만 더 제대로 들어가서 병력의 크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크기가 더 불안하게 되면, 그때는 김윤아 선수 상대하기 네. 힘들어지게 돼요. 울트라가 네. 없으면. 물론 그, 신 선수가 먹고 있는 자원은 좀 약점이 약간씩은 있는 자원들이죠. 예, 일단 뭐 중앙에 있는 미네랄 멀티는 온리 미네랄 멀티라는 점이 있고, 옆구리 쪽 그 자원들 먹고 있는 거는, 예, 자원량이 좀, 예, 기본적으로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윤아이 차지한, 예, 최초로 차지했었던 5시 쪽의 멀티들은 5시, 그리고 5시 앞마당, 두 개 다 온전한 예, 자원을 예, 확보할 수 있는 멀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버텨만 내면은 미래는 저그할 수 있다는 거예요. 3인용 맵에서는 다른 시작지점 멍청수가 거의 이기거든요. 김이란 두 개 다 가져왔어요. 야 이번에 다섯 시점 가서 두 번 저그를 할 수 어려울 겁니다. 네, 여기 밀고 5시 수비가 되면 김이란 선수가 승리를 확정 짓는 것이죠. 5시 네, 탱크가 많이 줄었어요. 벌써 탱크가 많이 없기 때문에 디파일러 원하요. 김윤환 선수도 지금 네. 워낙 단전을 그렇죠. 신인 선수가 유도하다 보니까 집중력이 좀 약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건 신인 선수가 스스로 만들어낸 네. 겁니다. 예, 네, 근데 진짜 서로 간에 정신 못 차리게 하네요. 예, 네, 서로 간에 와 12킬 여 일꾼만 12 잡은 거 아니겠어요? 저 덕분은 네. 네. 기어이 먹은 자원 덕에 최종적인 이 승부는 김윤환 선수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가스멀 투하는 정도만 더 하면 신유 선수도 괜찮을 것 같은데 S를 많이 뽑았기 때문에 탱크를 많이 뽑을 수 없었고 게다가 배틀 크루저 한 대 자원 낭비 이게 낭비 아까 흔들어주는 모습은 분명히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크게 한 방 칠 수 있는 힘은 분명히 모자라요. 그쵸. 원래 계획대로 가스멀티를 밀고 넓게 나갔다면 아마 배틀을 무사히 모으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지침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요 시간이 없는 신에서 계획수만 보고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웃사이더가 되게 독특한 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지금 당장 확보하고 있는 자원들의 숫자를 이렇게 감안을 했을 때 감안을 하는 게 아니라 체감상 두 개, 세 개 벌티 늘리니까 돈이 팍팍 들어오잖아요. 그 들어오는 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래저래 나눠 쓴단 말이죠. 막 쓰다 보면은 갑자기 돈이 확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배틀을 뽑으려고 배틀 양산 제대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다가 배틀 하나 눌러놓고 뽑았는데 돈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런 식의 어떤 그 맵의 어떤 특수성 같은 것도 좀 고려를 하면서 플레이 해야겠고요. 러시를 어떻게 밀기만 한다면 신인 선수에도 희망이 생길 것 같은데요. 자, 외곽 확장기도 견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5시는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 앞으로도 5시하고 5시 앞마당에서는 한참 먹는다는 거죠, 저는. 네. 5시, 이번에 플레이로 적지가 진다군요. 여기 다 먹었어요, 또 이미 먹은 자원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죠. 네. 자, 김윤환. 시간을 더 끌 이유가 없습니다. 김윤환 슬슬 정지작전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아웃사이드의 독특한 맵의 특징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흔들기에 김윤환 선수도 당했지만 신유 선수 스스로도 흔들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손볼 때가 됐을 때 어떻게입니까? 멀티의 간격도 멀어서 이게 수비가 되기도 너무 힘들고요. 결국 이거 배슬이 와서 1레이트 걸어주고 빠지는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한 방씩 가서 넣고 끊어주면 되고요. 저 아까운 배슬 정도 이제 누가 버리고 있고요. 저 배슬 뽑으려고 게스트를 다 썼잖아요. 다른 걸 못했거든요. 근데 저 배슬이 다 이제 줄 폭파 나오고 있습니다. 예, 플레이그 권력사 배슬들이기 때문에 뭐 플레이그 배슬들이 고침해서 오는 거고 지금 뭐 나름대로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은 그림이긴 합니다만 저그는 이쪽 저쪽 여러 군데에서 유인이 생산되다 보니까 그것을 참 수습을 못해가지고 아주 이제 대군이 아닌 이런 느낌인 거지. 지금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병력들 알뜰하게 잘 모으면 정말 많을 겁니다. 이런 이 살살 긁어주는 플레이 럭 한 마리씩 뿌려가지고 흔들어주는 플레이가 결과적으로는 신선수에게 아주 그냥 큰 약간의 생채인 것 같다고도 그게 쌓여가지고 큰 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렇게 드랍십으로 자꾸 노리는 지역들이 실패해요. 그러니까 드랍십을 포기했건 배틀크루저를 포기했건 그런 것들을 배제시켜놓고 배스와 탱크 머리 착등 모아가지고 센터로 한방 이렇게 집중과 선택을 했으면 신선수가 타이밍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너무나 많은 것을 하려는 신선수의 어떤 평소의 전략적인 플레이가 지금은 약간의 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자원이 지금 결정적이거든요. 네, 이거 거의 유일한 미래를 먹는 곳이에요. 12시는 안 들어가고 있고요. 3시도 안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까지 들으면 어떡합니까? 진짜 이거 김윤환 선수를 제대로 한번 흔들어주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시원하게 경기 플레이 하는 것까지 좋았는데, 결과적인 승리는 신인 선수가 아닌 김윤환 선수가 가져갈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는 거죠. 후대일런도 아직 가지만은 들면 안 됩니다, 신인죠. 지금부터 신인 선수가, 경기를 다시금 잘 풀어나간다고 할지라도, 멀티를 더 늘려나가면은, 어떤 그 앞으로 이제 늘릴 수 있는 남아있는 멀티, 어떤 멀티를 늘리더라도, 저그가 공략하기 되게 쉬운 멀티들입니다. 중앙의장에 열려있거나, 아니면 넣고 한두 개만 동원을 하더라도, 이대로 채취를 못하게 되는데, 와, 진짜, 이긴 선수랑 진 선수랑, 힘든 경기를 했습니다, 이거는요. 진 선수가 이제, 경기를 굉장히 복잡하게, 난전으로 몰고 왔기 때문에, 원래 반듯한 경기 잘하는 김윤환도, 정신 못 차리고, 이런 플레이를 펼칠 수밖에 없었지만, 애초에 신인 선수의 병력 공백이 있었을 때 5시를 차지했던 고판단이 결국은 승리를 불렀어요.